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탕수육을 아주 아주 맛있게 잘한다고 소문이 난 데를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탕수육 하면은 그런데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다 맛있잖아요. 그치, 다 비슷한데 이 집은 3대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집이래. 아, 3대 탕수육? 아니, 탕수육에도 3대 탕수육이 있어? 네. 너무 맛있나봐, 진짜. 막 먹으면 우와 할 정도로? 아니, 과연 어떻게 나오길래 그렇게 되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3대 중에 두 군데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비교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3대 탕수육이라 불리며 많은 매체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탕수육으로 아주 유명한 중국집 두 곳을 방문해보고 있는데요. 아니, 3대 탕수육이면 세 곳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등은 상당히 많은 분들의 호가 있는 편이었고 2등과 3등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아 그냥 1등과 2등 한 집만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무튼 이번 영상의 반응에 따라 동률 2등인 나머지 집은 나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방문해 보기로 하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유익한 정보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뭔지 알게 이렇게 싹싹 빌게. 일단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삼각지역의 터줏대감이라고 불리며 탕수육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웨이팅을 자랑하는 영어원이란 중식당인데요. 대중교통으로는 삼각지역 11번 출구에서 도보로 63m만 걸어가면 되는 가까운 곳이지만 저처럼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주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곳으로 조금 거리가 있는 용산전쟁기념관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묵념을 마치고 한 300m 정도 걸어가면 오늘 소개할 명어원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오후 2시에 도착을 했는데도 30분 정도의 웨이팅은 있었습니다. 실내는 사람들이 많아 찍진 못했는데 입식 테이블 6개 정도의 작고 아담한 식당이었고요. 메뉴판은 밖에 붙어 있었는데 다른 중식당의 메뉴와는 다르게 결정장애 없는 메뉴 구성이었고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착한 가격으로 느껴질 만큼 가격 또한 해저로웠습니다. 저희는 일단 탕수육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탕수육 소짜와 그의 간부인 짜장과 짬뽕을 먼저 주문해봤고요. 밑반찬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아, 특별한 게 있어요. 간식 나오는 담배. 이거는 절약을 위한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재밌는 게 여기는 좀 카페처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앉아가고 대화를 즐기고 있어요. 이러니까 뒤에 웨이팅이 생겨서. 아니, 네? 눈치를 안 주나 봐. 거의 도착한 지 2시 4분에 도착했으니까 한 20분? A few moments later.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탕수육이 나왔는데요. 취향 따윈 고려하지 않은 부먹 스타일로 양은 상당히 푸짐했습니다. 일단 간장 소스부터 준비를 하고요. 비주얼만 봐선 일반적인 옛날 스타일의 탕수육인데 과연 오랜 기다림 끝에 먹는 탕수육의 맛은? 어때? 꼬마로운 느낌이다. 꼬마로운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이 안 나. 옥수수 맛이 많이 나는데. 고기도 되게 신선하고 튀김 옷도 너무 적절하게 잘 튀겨졌고 밸런스가. 되게 바삭하고 촉촉하고 이 맛있다. 소스도 대박이야. 단데 너무 꾸덕하지도 않고 음식 이 비율이 대박이다. 부먹 스타일의 탕수육은 약간 옥수수 향이 나면서 고소한 느낌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새콤달콤한 소스가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겁나게 튀김을 감싸 안아버리더라고요. 부먹이 아쉽긴 한데 너무 맛있어. 이거 대짜 시켜도 먹을 것 같아. 여기 튀김 보니까 군만두 먹어야 될 것 같아. 저희 사장님, 여기 혹시 군만두도 좀 추가할 수 있나요? 아, 그럼 군만두 하나만 추가해요. 네. 여기 튀김이 제대로 입에 맞아 군만두도 하나 추가해봤고요. 탕수육은 시간이 갈수록 소스가 튀김에 스며들면서 바삭한 식감보단 쫀득한 식감이 생겨나는데 이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꼭 소스를 따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 살아있네. 짜잔. 탕수육을 먹고 있는 사이 짬뽕과 짜잔. 짜장이 다소 소박한 비주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짜장을 먼저 맛을 보기로 했는데요. 역시 먹을 줄 알았어. 그리고 비비는 순간 딱 하는 순간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 아, 그게 딱 느껴져? 기존의 그런 짜장면 느낌이 안 나서 지금 드셔보세요. 그러니? 스파게티 이거 먹방 감이. 뭐지?
왜? 내가 짜장면을 조금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먹어보겠어. 옛날 짜장이네. 짜장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간이 안 돼 있는 느낌이었고 면 또한 뭔가 이렇다 할 임팩트가 없었는데요. 일반적인 짜장의 맛으로 생각했다가 큰 코를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주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짬뽕 차례. 빨간 국물에 면과 양파, 호박, 오징어가 큼직하게 썰려져 들어가 있었고 보통 짬뽕과는 다르게 홍합이나 조개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일단 짬뽕의 핵심인 국물부터 맛을 봐야겠죠. 면이 촉촉해. 그리고 여기 해물도 너무 실하지 않아? 짬뽕은 염도가 세지 않은 깔끔한 국물 맛에 큼지막하게 썰리는 오징어의 식감이 짜장에서 받은 실망감을 해소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수육에 반해 주문한 군만두 차례. 드셔보세요. 과연 맛은 어떨지. 부산에 텍사스 그 골목에 요블럭에 다 군만두 왕국이라서 거기를 못 따라. 저희가 방문한 날만 그런지 이날 군만두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약간 수분기가 있는 눅눅한 느낌이었고 만두수도 조금 빈약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뭐 그래도 탕수육 소스에 찍먹해서 그런대로 아쉬움을 달랠 수는 있었는데 너무 많은 기대감은 정신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 공복에 주문해보시...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탕수육, 짬뽕, 짜장면, 군만두까지 총 38,000원이 나왔고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은 탕수육 맛집이야. 여기서 다 맛있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 다음에 짬뽕도 그냥 괜찮았어. 근데 면발이 찰기가 없어가지고 툭툭 끊기더라고요. 뭐 약간 밀가루 맛이 좀 올라오면서 좀 툭툭툭 끊어지는 게 있는데 일단 짜장면은 맛 아니 나는 괜찮았거든? 나는 옛날 입맛이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일단 짜장면 소스가 너무 별로야. 소스가 조금 약간 쩔긴 했어. 짜장면 맛있게 한데 그래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데 군만두는 군만두인지 물만두는 좀 약간 물만두를 튀겨놓으신 게 아닌가 촉촉하던데 많이 조금 오늘만 그럴 수도 있어. 여기는 확실히 탕수육은 이 정도 가격에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내공을 자랑하는 집이었는데 다른 메뉴들은 솔직하게 모든 사람들의 입맛이 다르긴 하지만 많은 호불호가 예상이 되는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가격적 측면에선 상당한 만족감을 주는 식당이었고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 논현동 골목에 위치한 대가방이란 중식당인데요. 이건 역시 탕수육이 맛있다고 소문난 곳. 소고기 전문가도 몇 번을 저한테 얘기했던 곳인데 이제서야 명분이 생겨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주차는 팔레시에서 주차 고민은 없는 곳이고요. 워낙 맛에 인정받은 집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더 드리자면 2017년도에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이 되었고 지금은 그 맛을 인정받아 여러 곳에 지점이 있는데 저희가 온 곳은 논현동에 있는 본점이고요. 아이가 있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 도키주전으로 운영되는 식당입니다.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간격은 좀 좁은 편이었고 지점들이 분산되어진 식당이라 웨이팅 없이 입장할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만석으로 자리가 채워져 있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뉴는 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격대는 역시 강남 물가라 지갑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수준이었고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탕수육과 그의 간부인 짜장과 짬뽕을 주문해봤습니다. 비싼 만큼 원산지는 국내산이 많았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테이블 위에 있는 대가방 소개글도 읽어보시면 그거에 도움이 됩니다. 반찬은 중국집에 꽂힌 단무지와 실력있는 중국집에서만 내어준다는 자차이가 나왔고요. 젓가락은 길고 검은 게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일단 음식 솜씨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자차이부터 맛을 봤는데요. 살아있어. 짜사이는 양꼬치 골목에 있는 매화반점 같은 데 있잖아. 땅콩이랑 이렇게 주잖아. 그걸 못 당하는 거야.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그만해! 제게! 3만원에서 1,000원 뺀 탕수육이 나왔는데요. 비주얼로 봤을 땐 뭔가 탕수육의 느낌보다는 육아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크기 또한 그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어떨지. 맛있네.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 나도. 겉과 속촉이지. 튀김에 금기가 많아. 막지. 막지. 피해 고기랑 떨어져 있어. 맛있다. 그치?
그렇게 너무 달거나 막 그러지도 않고 조청유과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약간 특이하지 않아? 되게 특이하다. 오늘은 좀 맛있네. 네. 저번에 저녁에 왔을 때 탕수육 조금 실패했었어. 아, 그렇죠.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 뭐든지 그렇잖아. 너무 바쁘면은 신경 못 썼으니까. 오늘은 고기 질이 너무 좋다. 영화원에서 먹었던 거랑 비교를 영화원은 조금 약간 전복기가 좀 많은 쫀득쫀득한 음이라면 여기는 되게 바삭바삭한 느낌이다. 그냥 과자를 먹는 좀 경쾌한 식감이 나는 거 약간 애기들은 좋아할 것 같지 않아? 내가 계속 여기 오자고 그랬잖아. 그걸 내 말을 안 들어. 확실히 탕수육 1등 맛집이란 타이틀이 그냥 붙은 수식어가 아닐 정도로 일반적인 탕수육과 차이점이 입으로 느껴졌고요. 소고기 전문가는 이곳에 멘보샤를 먹으러 많이 왔다는데 누구랑 왔니? 여튼 다른 메뉴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맛이었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짬뽕과 짜장이 나왔는데요. 우선 짬뽕은 상당히 매울 것처럼 보이는 빨간 국물에 소라와 오징어 그리고 여러가지 해산물이 큼직하게 썰려져 들어가 있었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맛있어요? 좋아. 너무 신선하거든. 한번 먹어봐봐. 나도 한번 줘. 걸렸어? 뭐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면 빠르고 처음엔 좀 매울 것 같은 색감을 가진 국물은 상당히 깔끔하면서 고급진 맛을 내줬고 면 식감이나 들어간 재료의 구성이 일반 중국집에서 먹는 것과 다른 호텔에서 먹는 짬뽕의 맛과 흡사했습니다. 다만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운 짬뽕 메뉴를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짜장면 차례. 비주얼적으로는 일반적인 짜장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지금 소스 한번 살짝 맛봤는데 진짜 맛있네. 더 이게 더 맛있어. 아, 이거 뭐 한 번 먹으면 끝나는데? 일단 한번 맛을. 진짜 맛있어. 오랜만이다.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진짜 오랜만이다. 확실히 짜장면은 소스가 너무 압권이었는데요. 짜장 소스의 고소한 풍미와 적당한 간 비율이 일반적인 짜장과 차이가 느껴질 정도였는데 저도 짜장 맛집이라고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그게 뭐가 맛있냐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맛에 있어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밀키트로도 출시가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보니까 젊은 분부터 남녀노소가 다 찾는데 어르신들도 많이 다양해. 일단은 자극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좋아. 잘될 수밖에 없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마무리.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리모델링 한번 되는 건가요? 연못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집을 쓰시니까 일부 자기 집 만들어놨어요.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좁다고 몇 년 만에 다시 왔어요. 너무 꽤 오래되셨네요. 네, 꽤 오래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탕수육과 짜장, 해물짬뽕까지 총 48,500원이 나왔고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여기 가끔 오던 집이어가지고 여전히 맛있는 것 같기는 한데 후슐랭님은 어, 저는 되게 고급 식당에서 먹은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호텔에서 먹는 그런 느낌? 약간 음식이 좀 고퀄리티. 네, 고퀄리티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았고 탕수육은 특이하지? 아, 특이해. 진짜 서울 3대 탕수육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안에서 바삭거리는 게 지금까지 봐왔던 탕수육과는 약간은 차별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집이 멘보샤 되게 맛있거든? 아, 멘보샤. 그것도 한번 먹으러 한번 더 가도 좋을 것 같아. 그 지난번에 명화원과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명화원은 네. 탕수육은 진짜 맛있었는데 네. 다른 요리들은 솔직히 별로였어. 네, 이거는 딱 둘이 너무 상반되게 조금 다른 탕수육이야. 많이 다르지 스타일이. 하나는 완전 옛날식의 탕수육이고 하나는 좀 뭔가 과자를 먹는 듯한 그런 경쾌한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리가 참 뭐가 더 1등이다 2등이다 말하기가 애매한 게 같은 메뉴 가지고도 만드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둘 다 맛있어. 둘 다 맛있어. 둘 다
뭐가 더 1위, 2위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네, 맛집이라는 게 이미 네. 어느 경지에 오른 맛집들 있잖아. 진짜 맛있게 하는 데들. 그런 데들 중에서는 거기서 뭐 1, 2, 3등 뽑으라 그러면은 그쵸. 뽑을 수가 없어. 그렇죠. 너무 두 집 다 만족한 집이었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